궁금하다. 잘 익게 썰어준 다음에 색이 노릇스름하게 먹어집스럽게 잘 나왔죠. 안녕하세요, 모두의 주방입니다. 날씨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정말 더웠는데요, 이번 주는 꽤 선선한 것 같죠? 제가 오늘도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를 가져와 봤는데요, 고구마 양배추전입니다. 이 고구마 양배추전에는 밀가루가 없어요. 밀가루 없이 만드는 전이고요, 부드럽고 달달하니 맛도 좋아요. 자, 시작해볼까요? 고구마는 껍질을 벗겨서 잘 익게 썰어준 다음에 물을 조금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7분을 돌려줄게요. 짜잔! 물을 붓고 7분 전자레인지에 돌려줄게요. 다음은 양배추예요. 양배추 150g 준비했고요. 양배추는 얇게, 최대한 얇게 채 썰어주세요. 계란 2알에 소금을 약간 넣고 풀어줄게요. 계란이 아주 싱싱하죠? 물기를 뺀 양배추와 계란을 섞어줄게요. 전자레인지에 7분 돌린 고구마는 잘게 으깨줄게요. 매셔가 없다면 포크 이용해서 으깨주셔도 됩니다. 으깬 고구마에 꿀 한 스푼 넣어줄게요. 마요네즈도 한 스푼 넣어줄게요. 밤고구마 구매하셨는데 퍽퍽한 식감이 싫으신 분들은 우유를 조금씩 부어서 농도 조절을 해주세요. 식용유 살짝 뿌릴게요. 이렇게 잘 떨어지죠? 이렇게 만져봤을 때 잘 떨어지면 이때 아까 만들어둔 고구마 올려줍니다. 내가 넣고 싶은 양에서 딱 한 숟가락만 빼세요. 욕심부리면 잘 접어지지 않거든요. 치즈가루를 뿌려주겠습니다. 치즈가루 넣으실 때도 욕심 과하게 부리지 마세요. 치즈 다 터져요. 접어줄게요. 보이시죠? 노릇노릇 익은 거. 이렇게 터져도 걱정하지 마세요.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. 올려가면서 돌려가면서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색이 노릇스름하게 먹어집스럽게 잘 나왔죠? 뽀실뽀실. 속에 있는 치즈가 다 익었으면 접시에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토실한 게 참 맛있어 보이죠? 시각적으로나 맛으로나 어디 흠잡을 거 없는 이게 바로 고구마 양배추전입니다. 아삭한 양배추와 부드러운 고구마의 만남. 전에도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다시 만들었어요. 그전에는 치즈는 추가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에 치즈 넣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치즈를 한번 추가해봤습니다. 뜨거울 때 먹어야 치즈가 쫀득하니 녹아서 더 맛있는 거 아시죠? 제가 지금 얼른 먹어볼게요. 침이 막 나와요.
와, 치즈. 달콤하다. 고구마가 진짜 달콤하다. 양배추하고 계란 넣으시면 속도 더부룩한 거 없이 편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. 고구마에 꿀과 마요네즈를 넣어 씹자마자 느껴지는 요 뭐라고 해야 돼? 달콤함과 소소함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.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하고 포만감도 느껴져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뭐 사람마다 개개인 차이는 있지만요. 응용해서 토마토 소스를 조금 발라가지고 피자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요. 아니면 가스오부시랑 소스 뿌려가지고 오코노미야키 비스무리야키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양하게 이용 가능하니까 꼭 집에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몸과 배가 든든해지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모두의 주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